됨으로써 관세가 없어지고 그 바람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아시아 진출을 할때 홍콩에다 본사를 두게 되고 그러므로써 그 홍콩 지역에는 영국계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영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영국 그 프로축구가 프리미어리그가 시작될 때부터 중계가 시작이 됐고 홍콩 자체는 축구로만 못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홍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스차이나라든지 아니면 뭐몇개 팀들이 있었었어요. 한국에도 왔던 또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홍콩으로 진출하고 있었었는데 그몇개 해봉인가 하는 팀도 있었었고 뭐 그런 팀들에게 이제 그 선수들이 그 진출을 하고 하니까 어차피 영국 애들이 다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영 아디다스라든지 뭐 푸마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아시아에서는 모든 전 세계의 유명품들은 일본으로 다 들어갔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1978년이라는 시절에 우리나라에 아디다스가 몇 년에 들어왔냐? 제 기억으로는 79년 정도에 들어왔어요. 아디다스가 한국에서 사업을 전개를 시작한 게 79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78년 아니면 79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동 지금 롯데 영 플라자에 아디다스 매장이 1호점인가 명동에 또 1호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2호점인가 그런데 들어가고 나서 난 해가 그때쯤이 되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디다스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BSTC가 보르네오 스마트라 트레이딩 컴퍼니라는 회사가 한국에 설립이 되고 그 회사가 아디다스 제품을 한국에 전개를 하는데 그렇게 전개를 하고 나서 이제 뭐그 축구화들도 들어오고 트레이닝웨어들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디다스가 한국 국가대표팀의 키 서플라이어를 맡아서 이제 스폰을 하게 되고 그런데 축구화는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 그 최상급 축구화가 한국 매장에 판매가 되던 시절은 그보다 훨씬 후였고 그것보다 좀 아래 등급이었던 거. 예를 들어서 그 1982년이 되면 월드컵 82 버전이 나올 때 월드컵 82 버전의 아랫단계 버전이었던 그 베렌투 슈스터 버전이라든지 물론 축구공 탱고는 이미 들어왔었어요. 82년에. 제가 영동 매장에서 파는 거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축구하는 베렌투 슈스터 버전이 79년, 81년, 82년 그때 아마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와서 판매가 되어서 이제 82 모델, 월드컵 모델 기본으로 하는 제품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78 제품은 한국에 들어오질 않아서 한국에서는 구입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유일한 방법은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해외 나가거나 아니면 하늘교환 경기를 치러러 고등학교 팀으로서 이제 일본에 예를 들면 뭐 관서지방팀과 경기를 한다, 아니면 오사카 원정을 한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동경 외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이제 한국에 있는 뭐 부산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뭐 자매결을 맺는 팀이다. 예, 그러면 이제 해외 원정을 가고 해외 원정을 가게 되면 원정 갔다가 축구용품점 같은 데 들러서 이제 축구 같은 거 사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루트가 아니면 이런 제품을 구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이1978 월드컵 모델이 거의 전 세계 선수들이 그러니까 마라도나 같은 선수들이 푸마 신기는 하는데 푸마를 신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선수들이 이 아디다스 제품을 착용을 했었었어요. 착용을 했었고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국가대표 선수급이다. 그러면 반드시 착용하는 모델이 이 모델일 정도로 그이 모델이 그 주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었어요. 축구계에서. 분데스리가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른데, 분데스리가나 아니면 당시에 78년, 74년, 82년, 뭐 이런 시절에, 아디다스가 예를 들면 헝가리 대표팀을 후원한다, 아니면 아디다스가 함부르크를 후원한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뭐죠? 독일에 또 바이에른 뮌헨을 후원한다 그러면, 그 팀에 단순하게 유니폼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화까지 전체 후원 계약을 치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신발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유고슬라비아를 후원하거나 동독을 후원하거나 헝거리를 후원하거나 이러면
그 팀이 신는 신발이 전부 다 같은 회사 브랜드였어요. 뭐 82년에 프랑스도 그랬었었고 대부분 그랬었어요. 대신에 남미 팀들,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같은 팀들은 좀 반반씩 나눠져서 어프만 신는 선수들도 아디다스 신는 선수들도 있고 그랬고, 뭐 브라질은 조금 특이하게 더 많은 브랜드 토프라든지 뭐 페널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브라질 브랜드들도 신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러다가 1990년에 심지어는 그 푸마 계약 선수인 그 로타 마테우스가 보르시아 MG인가였나? 보르시아 MG였나? 베르더 브레멘이었나? 거기에 있을 때 푸마 계약을 해서 푸마 축구화를 신는데 대표팀에 소집이 됐을 때는 아디다스를 신었어요. 그래서 1990년 월드컵에 그 로타 마테우스가 MVP가 됐을 텐데 아마 그때도 예외 없이 아디다스 F를 신었었었고, 1978년 뭐 이런 당시에는 당연히 거의 모든 선수들이 코파 문제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이걸 신었었어요. 이 월드컵 78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을 찾아보면 유럽 선수들은 거의 뭐 푸마를 신는 몇 선수를 지나고는 다 이 모델을 신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중학생 그 옛날 못 살던 시절에 그 뭐 서울도 아니고 부산 같은 지역에서 어떤 축구화를 좋아해서 뭐 동경하는 어떤 그 한 애가 있었다. 중학생 애가. 그런 애한테 이 축구화가 어떻게 와닿았겠어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982년 월드컵 모델, 그 다음에 82년 이후 모델들이 계속해서 축구화를 수집하면서 하나씩 쌓여가긴 하는데, 2008년까지도 못 구했던 게 결국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쉬웠죠. 이게 못 구하도 못 구하고 뭐 이런 거를 다시 발매를 하진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리메이크 복각이라는 게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던 정보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요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아쉽지만 당시 78 오리지널 버전은 아니지만 복각 버전으로 이 제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그 기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이 축구화를 실제로 제가 봐서 물론 이제 코파 문디알도 그 뒤에 30주년 모델이니까 그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어쨌든 이 모델을 제가 구입을 해서 갖게 되고, 물론 이것도 한국에서 안 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카모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구입을 한 건데, 다 제품들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그 디아도라 버전 이런 것들도 다 일본 친구가 구해준 거예요. 그 일본 축구용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다 구해줬던 건데 저한테. 그래서 이거를 손에 넣게 된 거예요, 이 제품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중학교 때 꿈꿔뒀던 거를 2008년에 했으니까 거의 시간으로는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 그렇죠,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만 하더라도 제가 44 뭐 이 정도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20몇 년이 지난, 거의 30년 다 된 시점. 30년이군요 거의. 14살 하고 44살, 30년 만에 이 제 손에 그러니까 쥐게 된 축구화가 바로 이 월드컵 78입니다. 요 스터드가 요런 식으로, 이제 아디다스가 요렇게 빨간색 스터드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다른 브랜드들 뭐 그 컬러화, 그러니까 스터드, 그러니까 아웃솔 플레이트 바닥에 비로소 이제 그 디자인이 들어가는, 요런 식의 여러 가지 형태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들이 푸마라든지 아식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축구화에 비로소 디자인, 그러니까 축구화를 단순하게 예전에는 축구화도 여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 보면 그러한 축구화들의 기본적인 디자인의 단조로운 패턴을 뛰어넘는 제품으로서 이 제품이 나오게 됐던 거고, 이 제품이 그러한 효시가 됐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보통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FG 축구화가 보통 축구화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SG 축구화를 설계를 먼저 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SG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믿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퍼뜨려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축구화는, 예, 그러니까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그거를 축구화로 디자인한 사람은 FG 기준으로 하질 않아요. 그걸 그런 거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를 붙이는 거는 아웃솔을 FG로 개발하고 SG로 개발하고 개발하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인 거고, 신제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러한 아웃솔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토탈하게 신발 전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FG 모델을 기준으로 축구를 개발한다. 그런 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완전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 축구화는 1800년대 초중반, 그러니까 뭐 축구화의 역사를 한 1840년, 50년 이럴 때라고 우리가 본격적인 축구화 개발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그때부터 축구화는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터드가 앞에 4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3개 이런 식의 되어 있는 아주 고전적 형태 아니면 초기 원시적 형태 축구화들의 구조가 그런 구조였고, 그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금 말하면 SG 형태에 해당이 돼요. 다만 지금은 이 SG 형태라는 걸 스크루인 방식, 그러니까 이거를 나사로 풀어서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만든 옛날 축구화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지금은 기술이 개발이 돼서 여기에 스크루인 방식의 축구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SG라고 부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스크루인을 소켓을 꽂은 다음에 나사를 돌려서 여기 스터드에 나사를 박아서 돌리는 방식을 하질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죽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쇠로 되어 있는 스터드를 축구화 바닥에 그냥 망치로 때려서 모수를 박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스터드가 다르면 그거를 뽑아내버리고 다시 다 여기에다가 못을 쳐서 축구화를 신는 방식, 그 망치를 쳐서. 아, 그렇게 했던 방식에서 비로소 그 방식을 스크루인 방식,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서 스크루를 통해서 이걸 끼우는, 그게 스크루인 방식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미즈노라든지 이런 축구화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G 축구화를 SG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고, 일본에서는 일본식으로 한자식으로 표현한 취체, 그러니까 교체를 할 수 있는 거, 교체가 가능한 거, 취체형 아니면 고정형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제품에 나올 때 영문으로는 SI, 그러니까 미즈노의 그 스크루인 방식 SG 타입은 대개 SI로 표시하죠. 그게 스크루인 방식이고, 그다음 미즈노의 MD라고 하는 거는 몰디드, 그러니까 고정 형태로 만들어진 통창으로 되어 있다. 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스터드를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지금 현재랑. 아, 물론 이제 과거에 아디다스에서 그 SG랑 FG를 구분할 때 컵이라든지 리가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구분하던 시절이, 프레데터 같은 경우는 초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방식은 FG, SG 이런 식 구분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는 어쨌든 간에 SG 형태가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데, 뭐 그라운드 환경 자체가 영국 같으면 되게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기도 하고, 뭐 그 유럽 측이 대부분 비슷하죠. 그런 환경들이었기 때문에 스터드의 길이가 어느 정도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몰드 타입으로 만들려고 했을 경우에 그 몰드 타입 축구화에 만드는 그 플라스틱 소재, 그런 것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런 식의 그 형태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의 개발 단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재 개발 산업과 같이 연동되어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그 폴리우레탄 플레이트가 나오질 않으면 이 축구화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재가 개발이 되고 소켓을 꽂고 있을 수 있고 PU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지는 연질의 스터드들이 개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구화가 만들어졌던 거고, 모든 축구화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계속 그 SG 형태가 기본으로 되고, 아디다스 축구화의 공식 축구화들, 그러니까 뭐 1950년, 60년대 이렇게 쭉 거치면서 나왔던 축구화의 대부분이, 월드컵에 사용된 축구화들 대부분이 지금 말하는 SG 타입의 스크린 방식으로 만들어졌었어요. 특히 이 스크루인 방식이 아디다스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처음 그 개발이 됐고, 그 여기 그 유명한 사람이 아디다슬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디다스의 사장의 이름이 아돌프 다슬러고, 그 아돌프 다슬러에서 이름을 따서 이제 아디다스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아디다슬러가 1954년에 독일 대표팀 감독 제프 헤르베르거랑 이렇게 그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1952년인가 3년에 이미 푸마에서 스크린 방식 축구화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축구화들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 나와 있었지만 실제로 독일 대표팀 전원이 착용하도록 하는 1954년 모델, 그 모델 이름이 아르헨티나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모델이 채용이 되고 나서, 채택이 되고 나서부터 스크린 방식이 아디다스 축구화를 대표를 하게 되고, 그 아르헨티나의 SG 축구화, 스크린 방식의 축구화가 결정적으로 1978년에 다시 이 제품으로 탄생을 하면서 아디다스 축구화가 완전히 획기적이고 다 타 브랜드가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으로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앞서간다는 것들을 전 세계 과시한 제품이 바로 이 월드컵 78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축구화가 과연 장점이 있느냐? 당연히 지금 신어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디다스나 나이키 제품들 대부분 이제 패딩이 없어진 추세죠. 두터운 패딩에서 가죽을 얇게 자공을 하고 그 가죽 안쪽에다가 이렇게 천만 갖다 붙이는 형태, 라이닝만 하는 형태로 이미 왔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아무런 패딩이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축구화의 기본적인 장점들이 지금 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형태죠. 따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어퍼가 얇아지면 볼 터치감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퍼의 라스트도 지금 신어도 코파 문디알 정도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을 수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는 지금도 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이 SG 플레이트는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하고 다만 스터드가 그 요렇게 네 개만 되어 있는 것과 여섯 개가 되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 지금 윅스터 타입으로 이제 FG 타입에 SG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스터드의 압박감에 대한 것들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제품은 지금 복각판으로 나온 제품은 그래서 이전 제품 실제 당시 오리지널 제품과는 다르게 여기가 약간 그 천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복각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의 그 뭐죠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인솔에 쿠셔닝이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근데 그 점만 좀 달라졌죠. 그거 말고는 지금도 이 축구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예,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고, 이 복각판이 최근에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제품들, 뭐 그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품들의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코파, 저기 월드컵 78 모델, 1978 모델은 여기에 한정판으로 나올 때 여기 보시면 그 숫자가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1978-1068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자수로 이게 이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넘버인데 요 축구화는 1978쪽만 출시가 됐고 그 중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68번째 제품이고요. 물론 원산지는 샤인펠트입니다. 그러니까 78년 당시로 나왔다 그러면 메이드 인 웨스트 저머니가 되어야 되겠지만 독일 통일 전이기 때문에 소독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이 제품이 나올 때는 통독 이후에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메이드 인 저머니라고 되어 있고 좀 당연히 이제 샤인펠트죠. 샤인펠트에서 만드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축구하고 출시 가격이 엔하로 47,250엔 2008년 기준으로 47,000엔 그러니까 그 당시 환율이 지금 얼마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로 따지면 50만원 정도 되는 출시 가격을 갖고 있는 고가 제품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제품에는 이렇게 멋진 케이스가 따라옵니다. 케이스가 따라오고 그 신발에 가방의 바닥을 보면 이 축구화 스터드의 빨간색을 연상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태그에 월드컵 78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출시 30주년을 기념하는 패치가 이 가방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방도 그래서 아디다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 빨간색 포인트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 이걸 재골기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이거는? 하여간 이렇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슈즈를 닦을 수 있는 뭐 천, 그 다음에 브러쉬, 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사용을 못하겠죠. 왁스 크림,
그 다음 스터드를 빼는 그 렌치,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피어 스터드, 여기에는 요 당시에 이제 2008년에 맞도록 빨간색과 은색 알루미늄이 앞쪽에 끼워져 있는 요 스터드가 또 별도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게 한 세트로 해서 요렇게 가방으로 출시가 됐고요. 여기 태그는 지금 요 월드컵 78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태그에 보면 이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독일에서 부착한 이 오리지널 태그가 신발에 들어가고, 요거는 아디다스에서 주어지는, 일본 아디다스에서 만들어 넣어놓은 축구와 관리 요령 관련된 것들, 요렇게 해서 요 패키지가 이 월드컵 78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컵 78 같은 제품을 지금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점, 우리가 어떤 점을 착안할 수 있냐,